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일이 그 온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알려지게 되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호와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상이 흔하지 아니할 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어진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사가 그동안 세워져 왔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가 세워졌고 사사가 세워지면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우리에게 또 사사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로 이 블레셋의 군대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 사사기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것과 사무엘에 임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여기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 무엇을 말했어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행한, 즉 제사장이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에게 울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임한 말씀을 다 그들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까 우리는 이제 이기게 되어졌다라고 그들이 진을 친 거예요. 블레셋을 대적할 힘을 얻고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 사무엘이 세워졌으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3장 11절에 하셨던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말씀. 그들이 의지하는 건 무엇이에요? 제사장, 율법,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 군 앞에 진을 치게 된 것이고 블레셋과 항오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근데 어디에 벌이게 됐냐? 에벤에셀에서 항오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에벤이라는 단어와 에셀이라는 단어가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으로 세우냐 하면 돌을 세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벤이라는 단어에는 돌이라는 의미도 있고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돌이 많은 나라예요. 그들은 뭘 세웠다 할 때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운 것은 곧 여호와의 약속이 있게 되어지는데 에셀이라는 단어는 도우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이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기록되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은 7장 12절의 단어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에벤에셀이 아닌 그곳에 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직은 에벤에셀이 되어질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에벤에셀을 의지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여기까지라고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다 돌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면서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할 만한 그 뜻이 세워지지 아는 때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서 그들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기대한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서 쓴 전쟁은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이 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갖고 나와서 그들이 전쟁에 이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그 군사가 4천명이나 되니까 전쟁에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가 안 된다. 여호와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텐데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였는고. 사무엘에게 임한 말씀은 구원을 약속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나타냈지만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리와 그 두 아들에게 임한 그리고 그의 집과 그의 자손에게 임한 저주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의지하고 실로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는 율법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이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서 능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들이 패하였느냐?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하였느냐의 의미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진군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게 합니다. 이들이 패하였을 때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에 그들은 언약궤가 먼저 앞서서 나갔고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궤가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4천 명이라는 군인이 죽은 것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언약궤가 와서 나아가면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졌어요. 아이성의 침공을 그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이성의 침략을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다 무너뜨리라고 한 여호와의 말씀을 아간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 이 이스라엘의 하나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어지고 또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서 드려지는데 아간이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지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율법은 죄로 정하고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아담으로 오셔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불하신 그 사망을 더럽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배제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뭔가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죄값인 사망을 자기 몸에 짊어지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가 모든 인류의 범죄를 짊어지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럽히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의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은 율법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도 드려진 바가 되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왜 그들이 블레셋군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느냐. 그들이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율법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을 이루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때에 임하게 되어지냐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지킬 때에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29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29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이 아직 세워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와 같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황폐케 되어짐과 멸망케 되어짐을 놓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게 하는 그것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와 같이 아무리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비밀의 경륜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알 수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비밀의 경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세우신 뜻이 그 비밀의 경륜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그들이 율법을 가졌고 그들이 언약궤를 가졌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우리는 전쟁에 이길 것이다 한 것은 우리가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타난 일, 무엇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과 심판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데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여호와 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주지도 않은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진노가 임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한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다.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내 안에 지금 모시고 있느냐.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들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그가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서 갈 때에도 사독이 그 언약궤를 사람들에게 메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도 같이 왔습니다. 하지만 왕은 사독에게 말하기를 그 궤를 도로 성읍으로 가져가게 해라. 사무엘 하 15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메어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 왕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무엇을 기다리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수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있고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제물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결단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사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약궤를 내다놓는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상한 심령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얼마만큼 그분이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상한 마음이 있느냐. 또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 내가 잘못 믿고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섬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상한 심령과 그 통회하는 마음을 보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엘리가 선한 하나님이 이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그러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아니고 구원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하나님이 고쳐주고자 하심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심령은 내 심령 안에 상한 마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 겸손과 절박함이 있는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회개하며 통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주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했을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율법의 제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2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심령.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영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산제물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심령 그 심령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 고백이 되어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심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간절히 찾고 찾는 심령. 이러한
심령이 되어진 사람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는 거죠.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심령에 만약에 어떤 행위로 해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줘서 나는 이만큼 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임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을 말하는 이러한 어떤 계시나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와 같이 스스로 내가 높아진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 겸비한 심령만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재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감사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너무나 감격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 그런 자의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원했다면 새로운 것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어떤 제사나 예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이 첫 것은 율법이요,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세우고자 하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는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 것이 바로 이 요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도 듣고 예언의 말씀도 하고 되어질 일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영적 전쟁에 패해서 악한 영에게 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인데 주님의 일을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때로는 예언도 하고 사람들을 기도도 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다른 악한 영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에 속았냐면 사람들을 회유하는 영. 말로 너무나 사람을 잘 다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속아요. 근데 사람들을 완전히 다 얼감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것 같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갖고 놀아요. 죽였다 살렸다. 하나님의 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누구를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다른 영이 더 들어와서 오히려 영혼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더 악한 짓을 하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만큼 오늘도 매일같이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봐야 하는 거는 그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여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들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 어떤 사역이 아니라는 거,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심령이 어떠한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또한 어떤 내 의가 거기에 합쳐지면 오히려 더러운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도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늘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겸비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또는 사역자는 모든 사역 속에 거룩한 산재물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 드려질 때, 그 생명의 역사만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항우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전쟁은, 그 구원은 어떤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우리 심령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살펴보게 하고자 함인 것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야지만 거룩한 산재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요,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자라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주와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믿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피와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그 모든 승리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아 무엇인가 우리 안에 침범한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를 못 박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에서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